마음은 아바르밀. 예,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근데 저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여름보다는. 여름은 더우니까 이게 뭐 감당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날씨가 좋아진 만큼 이제 이런 시기가 또 날씨가 너무 추우면은 기도하기도 그렇고 뭐 하기도 그렇고 힘이 들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11월 초까지가 가장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이 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아가지고 한강 작가가 이제 굉장한 유명세를 타고 있죠.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그분의 어떤 그 노벨 문학상 받은 뭐 작품 뭐 내지는 이런 것들에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그 예,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 한 거를 잠깐 보니까 이게 참 수행하는 사람들 내지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것과 좀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떤 그 글을 쓰는 게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뭐 결단하는 것이고 또 이제 문장 하나하나를 좀 직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따로 숨을 데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글을 쓰면서 자신도 좀 새롭게 알게 되고 좀 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걸 통해서 이 목소리도 주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충만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는 것보다 더 좋아서 글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인터뷰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 불자들 같으면은 염불이나 기도하는 게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염불하는 게 충만하고 기도하는 게 충만하고 자선 수행하는 게 참선하는 게 충만하고 이게 그 기쁘게 느껴져야만이 뭔가 이제 어떤 결과를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가장 쉽게 그러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진명염불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염이라는 것은 뭐냐? 이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이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염불은 부처님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죠. 생강염자에 부처불자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진명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진명염불을 확립한 분은 이제 중국 그 정토종의 그 뭐 2조 내지는 3조로 이야기되어지는 선도 대사에 의해 가지고 확립된 그러한 이제 수행 방법입니다. 이제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그 지금 이제 우리도 이런 형태로서의 어떤 그 진명염불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요즘 이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서 와서 병원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나서 병원 영안실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뭐 어떠든 간에 그것은 이제 그만큼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죽음과 연관되어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 불교 공부를 얼마나 좀 깊이 했느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제 좀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정도가 공부한 정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소에 했던 어떤 뭐 다란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이런 걸 읽었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서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이 힘이 되겠느냐. 그래서
더러운 것, 뭐 이런 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 임종 직전에 신념, 오롯한 그 일심불란으로서 신념을 하게 되면은 이 극락정토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임종시에 신념을 할 정도로 공부한 힘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그 이 임종시에 신념을 부를 정도로 평상시에 얼마나 닦아야만이 이 그런 게 가능하겠는가. 역설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아미타불의 어떤 그런 이제 세계를 표현하는 말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식을 하다 보면은 불신 장관 상호무변 금색 광명 변조법계 이런 그 한문으로 된 거지만 풀어서 이야기한다라면은 부처님의 몸은 크고 광대해서 그 상호가 이 끝간 데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금색의 광명이 부처님의 광명이 두루 법계를 비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의 광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가장 좋은데 이게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무량수나 무량강의 그런 세계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부처님 세계와 직접 내가 생활해서 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일상생활과는 이 따로 논다고 볼 수가 있죠. 부처님 세계는 부처님 세계대로 또 나의 그 생활은 생활대로. 그래서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그 걱정을 그 중생들의 삶 속에서는 걱정으로 일삼는 이런 양태로 나아가는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세계라는 게 그만큼 이 부처님의 어떤 그 무량한 광명이 온 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제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993년도에 대만에서 있었던 분의 어떤 일화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분은 평소에 이제 심장에 좀 이상이 있었던 분인가 봐요. 근데 이제 그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주인공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장 선생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만에서는 진으로 표현하던데 우리로 치면은 이제 한 면장쯤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면장쯤 되는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차가 고장이 났는데 차를 좀 밀어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몸 감기가 걸려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힘껏 차를 밀다 보니까 이 차를 밀고 난 뒤에는 이분이 심장에 이제 발작이 온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의식 불명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 선생이라는 분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셔놓고 이제 우리로 치면은 119 구급차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죽음 직전의 순간이 되니까 본인의 의식은 점점 더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지옥의 세계로 떨어지는 그런 것처럼 아주 어두운 세계로 떨어지면서 아주 뭐 이렇게 그 힘든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는데 마침 그 장 선생 가족이라는 분들이 이제 평소에 이제 그 남아미탑을 염불을 하셨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염불을 이제 그 해주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완전히 의식이 끊어진 상태는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염불 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염불 소리 속에서 이제 광명이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염불을 오래 하고 많이 한 사람은 그 광명의 밝기나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어지고 조금 이제 그 평소에 그런 것을 좀 등한시했던 분들은 그 광명의 밝기와 이 시간이 덜 오래가는 이런 이제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인도 평소에 남아미탑을 염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가 또 이제 염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서 느낀 게 이 스스로가 본인이 염불을 한 그 광명의 밝기와 그 시간이 더 오래 이제 지속되더라는 이야기죠.
하여튼 이제 그런 상태를 거치면서 이제 급히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갔죠. 병원으로 갔는데 보통 가면은 병원에 가면은 이제 그 의사도 이제 이게 거의 죽음 직전이고 손을 쓸 수가 없다. 또 가족들이 와야 이 도장을 받아서 이제 수술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상태니까 이 이제 그 장 선생이라는 분은 화를 내면서 이제 그 병원 의사하고 막 따지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 상태가 딱 되니까 이제 본인이 이 연부를 계속해서 그 전일직으로 이어가는 게 놓쳐버린 거죠. 놓치게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더 어두움의 그런 세계로 이제 들어가고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이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람 칼로 이제 이렇게 끊어내는 듯한 그런 이제 고통을 느끼는 이런 상태까지 된 거죠. 근데 평소에 염불했던 그 공덕이 있어가지고 겨우 이제 1년으로 한번 이제 아미타불을 염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광명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다시 남아미타불을 염불을 하니까 본인은 이제 나중에 깨어나서 주변에서 한 이야기가 그분이 했던 아미타불 염불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 그 병원에서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염불을 통해서 깨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볼 정도로 이제 했던 그런 이제 일화가 이제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부처님의 세계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무량수, 무량광으로 이야기하죠. 무량수는 무한한 수명, 무량광은 무한한 광명이죠. 무한한 수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 무한한 광명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 그래서 온 세계를 다 두루 비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미타불 염송하는 것 하나 속에도 이 그 무량광과 무량섭의 세계로 부처님의 세계로 이제 남아미타불 염송하는 것 자체 하나가 바로 그렇게 이제 그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이 하나의 사례로서 다 이야기되어질 수는 없지만은 이 그 이러한 사례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아미타불 염불한 자락 속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무량수와 무량광의 세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해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뭐 법문도 열심히 듣고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염불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축적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싫다고 이 도망가고 피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이 도망갈 데가 없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본인도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그를 섬으로 내서 문학적 세계를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무량수와 염불하는 칭명염불을 통해서 무량수와 무량광의 세계로 접근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극락은 어디 있느냐? 극락세계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극락세계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믿는 정도나 태도가 많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믿기는 한데 확실히 믿지는 못하니까 절반은 믿고 절반은 그런가 보다. 염불을 해서 기도를 해서 임종시에 극락세계로 왕생하면 좋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 종범선님께서 그 이 학인 때 20살 전후 젊은 시절이죠. 그때 이 통도사에 계셨던 노스님, 이제 강주를 역할 맡았던 스님한테 이제 물어봤답니다. 젊으니까 궁금했겠죠. 스님, 극락세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정색을 하고 세부를 물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야, 너가 가봤냐? 내가 가봤냐? 안 가봤으면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모르는데 왜 극락세계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부처님이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극락세계라는 것은
그 아미타 부처님이 수행 공덕으로서 이루어진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중생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토 용도의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믿음과 바른과 수행입니다. 그 수행이 바로 이제 직명연불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들만 있다라면 이제 누구든지 왕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또 하나의 사례로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중국에 이제 영가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 뭐 이제 땡중 내지는 땡초 이런 역할을 했던 양반이죠. 뭐 예, 곡자를 한잔 마시고 막 시비를 걸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야말로 좀 폐학질을 일삼기도 하고 했던 그런 스님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이렇게 깨어나서 보니까 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보니까 본인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에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이게 이제 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이제 주위 도반 스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반 스님들이 이제 그분들은 이제 뭐 믿음의 정도는 다르겠지만은 아미타 경전이나 무량수경이나 여기서 나오는 극락세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고 이제 극락세계의 어보장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도 연불하면은 극락정토로 왕생할 수가 있다 하니까 그 영가법사라는 분이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죠.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 3일 동안 문을 걸어잠그고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이제 연불을 한 거죠. 나무암타불 연불을. 그야말로 일심불란으로 연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3일째 되는 날 아미타 부처님이 현신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가 너의 수명은 아직 10년은 남아있다. 그래서 열심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거라. 그러면 내가 10년 뒤에 너를 영접하러 오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10년을 더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곧바로 왕생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부분은 10년 더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죠. 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영가법사는 아이고 이 아미타 부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더 있다고 하면은 업은 더 짓게 되고 죄는 더 짓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또 10년 동안 빠짐없이 계속 연불해서 다시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하게 오리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 3일 뒤에 너를 데리러 오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제 대중들에게 내가 3일 뒤에 극락정토로 왕생한다.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영접하러 온다고 하니까 아미도 안 믿죠. 왜냐하면 평소에 하던 게 네 뭐 이렇게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고 폐학질을 일삼던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3일째 되는 날 대중들 보고 이제 연불을 좀 해달라 그러죠. 그 어떤 연불을 했냐면은 이 중국의 선종이나 이런 내지는 또 다른 사찰에서는 이제 너금주나 이런 걸 많이 독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금주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좀 나무아미타불 연불로 해달라 그러고 연불한 지 한 15분쯤 뒤에 이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세계로 이제 왕생했다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왕생지배라는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린 것도 결국은 이제 믿음, 그 간절한 믿음, 그것은 오래 연불을 했고 안 했고에 관계 없다는 이야기죠. 연불을 오래 한 만큼 그 믿음이 얼마나 절실하냐, 절박한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의 이야기지, 이 뭐 입으로는 연불을 하는데 생각으로는 저 3만 8천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라면은 이 연불이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산란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불과 나가 하나가 되는 이런 경지로 나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영가법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은 온 그 이 몸과 마음을 다 하나로 모아서 그 연불을 해서 아미타불 세계로 이제 가게 된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진명연불 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이 진명연불, 남아미타불 연불, 여기에서는 이제 타력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선종에서는 달리 이야기하죠. 선에서는 자기를 제도하는 것은 누구냐? 누굽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러죠. 부처님이 자기를 제도해 줄 수가 없다. 왜? 부처님이 하는 것은 방향과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고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의 수행과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다. 선에서는 이제 이 자성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진명연불에서는 또 반대로 그야말로 반대측에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진명연불은 타력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자력으로 수행해서 이렇게 그러한 길을 나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은 절대적인 부처님의 타력, 부처님의 광명을 믿고 그렇게 따르다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놓게 된다는 이야기죠. 연불을 가로막는 게 뭐냐? 나라는 생각이죠. 내가 잘나서 연불하고 내가 이렇게 이제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내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이 48대원을 세워서 이 원력으로서 설립한 그 응락세계가 없다라면은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절대적인 타력이 강조되는 게 이제 진명연불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를 비우는 연불을 하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내가 비워지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계도 없고 모든 게 없어져 버리죠. 남는 것은 뭐가 남습니까? 남아미타불 연불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연불이 연불을 한다. 이런 경지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명연불은 절대적인 타력에 의지하는 것이다. 타력에 의지해야만이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놓아질 수가 있다. 이런 점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절대적 타력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그런 그 예가 있는데 일본의 이펜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부처님이 길에서 끊임없이 그 유량을 하셨죠. 그러면서 법을 설하셨는데 우리나라 원효 스님도 무회박을 두드리면서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이제 남아미타불 연불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이분도 일본 전국을 다니면서 남아미타불 거리에서 연불을 하시다가 거리에서 왕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아미타불 명찰, 폐찰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랬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그 율성을 만났습니다. 이 계율을 지키는,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폐찰을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안 받는 거죠. 왜 안 받느냐 하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하니까 저는 아직 남아미타불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받게 되면은 내가 믿지도 않는 것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펜 스님은 이 불교에 대한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 스님이 안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안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심이 없어도 받으십시오 하고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폐찰을 준 거죠. 그때서야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이제 폐찰을 받아간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이펜 스님이 더 고민을 하는 거죠. 왜 고민을 하느냐면은 그 율성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그 폐찰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니까 밤에 꿈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그 계시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내가 잘나서 사람들에게 남아미타불 연불을 권지를 해서 극락정토로 왕생하는 것이 아니다. 아미타 부처님 이미 10급 전에 그 모든 중생을 왕생하도록 하는 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때 이미 그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이펜 스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 남아미타불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이제 배차를 나눠주게 되는 왜 아미타 부처님의
그 절대적인 힘, 무량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믿음이 있든 없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배차를 줬다고 이 하는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연불은 절대적 타력을 세우는 것이다. 나를 비우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세우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 아미타 부처님과 나가 하나 되는 경지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진명연불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남아미타부 아미타부 천연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자신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남아미타부를 관세음보살 하는 것들이 있죠. 남아미타부를 관세음보살님을 같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부터 우리가 이 불교를 믿건 안 믿든 간에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그 위에 윗대 선조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셨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아미타 신앙 속에 관음 신앙이 같이 섞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 하면은 관음 관세음보살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전이죠. 그 경전 속에도 나의 본사 아미타 부처님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때부터 조선 시대 때까지는 보통 이제 극락 왕생을 빈다고 할 때는 아미타경이나 내지는 지장경이나 지장보살을 많이 염하기도 하는데 이 고려 시대 때는 보면은 이제 이 천수 다란이를 독성했던 예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공민왕이 그 노국 대장 공주가 죽었을 때 천수 다란이를 도량을 개설을 해서 이제 극락 왕생을 빌었다는 일도 있고 또 어간 이탄지라는 분이 은하사에서 이제 죽음 직전에 이 그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이 손님 방에서 이제 밤새도록 이 천수 다란이를 독성하면서 이렇게 이제 죽음에 임한 이런 애들도 있고 또 조선시대 때 들어와가지고는 그 천수경을 많이 찍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왕실의 왕비 내지는 뭐 공주 왕자 뭐 이런 분들을 그 돌아가셨을 때 그 극락 왕생을 비는 마음으로 이 천수경을 많이 찍어서 이제 그 은혜본이죠 한글본으로 많이 이제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아미타 신앙과 관음 신앙이 습합되어서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또 동시에 이제 이 그 국품 중생으로 표현되어지죠.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품 하생의 중생이 나옵니다. 하품 하생의 중생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려면 누가 영접하느냐?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 영접하러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그 아미타 부처님의 어떤 그 국품 그 중생에 대한 이야기 속에도 관무량수행 속에도 그러한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해도 상관은 없다. 다만 본인의 발언이 극락 세계에 그 왕생하기를 바라는 발언을 깊이 갖고 있다라면은 남아미타불 염성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죽음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죽음의 순간에도 신념으로 남아미타불을 염할 수 있을 정도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무량광과 무량소의 세계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신념 공부 도라미타불 이런 말을 하죠. 도라미타불 하는 것은 전부 만사가 다 허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요 백송 정목선임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해석하기라는 것은 심념 공부 도라미타불은 심념을 해서 공부가 일심불란의 세계로 들어간 상태가 되면은 일체 모두가 아미타불의 세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심념도
열 번만, 어떤 스님들도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 번만, 아미타불 열 번만 하면은 극락정토에 왕생한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묻죠. 그것은 이제 열이라는 숫자에만 이렇게 생각을 가둬버리니까 그런 것이고, 이 열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정도로 염불을 완전하게 그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라. 그런 의미에서 심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불할 때는 남아미타불을 입으로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또박또박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로 남아미타불 염불을 또박또박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온 몸과 마음에 남아미타불을 세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될 때만이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동시에 염불할 때는 또 이 그 회수를 좀 정하라 그러죠. 이 이제 뭐 우령 스님은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뭐 관음 정근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하루에 한 뭐 3만 독에서 5만 독을 해야 좀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일을 한 3천 독을 해야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정도로 이제 몰입해서 하라, 이런 의미로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천 번이라도 그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사람 마음은 좀 간사하죠. 그래서 이 숫자를, 횟수를 정해놓지 않으면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매일 천 번을 한다 하면은 싫어도 억지로라도 천번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흔들리는 마음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그 횟수를 정해서 염불하라 그러고, 또 시간을 정해서 참선하라 그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 송두리째 이렇게 자기 그 아미타 부처님께 송두리째 자기 온 몸과 마음을 맡기는 이런 마음과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때만이 남아미타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때가 바로 이 왕생이 임종 직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미타 염불에 깊이 몰입을 해서 나와 아미타 부처님이 하나가 된 경지가 된다라면 그 자체가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즉득 왕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날씨 딱 기도하기 좋고, 이 수행하기 좋은 날씨에 열심히 정진해서 모두가 그런 한 길로 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